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재학 중인 이현주라고 하고요. 지금 팀랩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턴트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벌써 먼저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특정 차원의 벡터로 바꿔주는 건데 그것은 학습을 통해서 서로의 영향력을 보고 서로의 관계를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딥러닝에서는 그런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데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거기서 보통 워드투백이나 글로브, 그리고 작년에 나온 엘모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투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워드투백은 말 그대로 단어를 벡터로 바꿔주는 그런 임베딩 방법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15라고 하는 건그 주변 단어를 가지고 중심 단어를 예측을 하는 모델이고,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를 가지고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임베딩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건 15보다 스킵그램이 더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데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스킵그램이 더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페이턴트, 그러니까 특허 정보를 임베딩 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특허 내에서 다양한 정보, 그러니까 텍스트, 아까 말씀드린 서지 정보, 그리고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특허 문서에 적합한 그런 임베딩 벡터 값을 구하고자 하는 데 있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임베딩 방법이랑 특허 문서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결합을 해서 특허 문서에 적합한 임베딩 스페이스를 찾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아까 키스타에 있는 특허 동향 보고서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구해서 그 데이터들이 특허 문서의 클러스터링에 효율적인지까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Abstract, IPC, Citation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Abstract는 특허에 있는 기술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소개한 텍스트 정보고요. 그리고 IPC는 국제 특허 분류 코드라고 해서 이 특허가 어떤 성격을 띠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 H01M16006이 전체 CPC 코드, IPC 코드라고 하면 앞을 대분류 혹은 중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네 글자를 따서 하나의 피처로 사용을 하고, 다른 경우는 전체를 사용을 해서 피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테이션은 이 특허가 인용한 정보들을 담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abstract는 텍스트를 하게 되는데, IPC와 citation은 서지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나눠서 임베딩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원앗 인코딩 벡터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인, 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앗 인코딩 벡터는 단순하게 한 특허에 대해서 이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 IPC라고 하면 뭐 H01M이 있을 거고 A032가 있을 거고 이런 식이 있겠죠. 그 값을 전체에 다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그러니까 코어커런스 벡터라고 하는 거는 한 특허와 동일한 값을 가진, 동일한 IPC나 사이테이션을 가진 다른 페이턴트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페이턴트 1을 봤을 때 지금 A, B, C, E, F라고 왼쪽을 보시면 돼 있는데, A, B, C, E, F를 가진 다른 페이턴트를 보면, 페이턴트 2, 그리고 페이턴트 3가 동일한 값을 가지잖아요. 이거를 네트워크라는 피처에서는 그 페이턴트 아이디가 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베딩을 하는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임베딩이 돼서 그 데이터에 대한 벡터를 학습을 하고 그 임베딩
매트릭스가 다음 임베딩의 프리트레인 벡터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학습된 어떤 정보들을 다음 프로세스에 넘겨서 그거를 기반으로 더 좋은 다른 성격이지만 더그 초기 값을 잡아서 거기서 넘어갈 더 좋은 성능을 낼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 임베딩이 되면 그 임베딩에 대해서 한 특허에 대한 벡터를 뽑아서 그것을 각각 콘캣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특허가 실제로 잘 표현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시행을 해서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요. 성능 확인은 어큐러시를 사용해서 실제로 분류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임베딩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리면 글로브랑 닥투백, 워드투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요즘에 임베딩 방법이 많이 나왔지만 저희 이 연구가 2017년도쯤 된 연구였기 때문에 최신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글로브라는 모델, 임베딩 알고리즘을 보시게 되면 글로브는 동시 출현 정보라고 해서 그 서로의 얼마나 같이 출현하는가를 단어 사이에 얼마나 같이 출현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저희는 약간 반대로 특허들 사이에 같은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약간 방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동시 출현 정보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줄 자체가 다른 모델은 단어라면 저희는 로우가 특허 아이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허들 사이에 얼마나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닥투백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워드투백 모델에 그 특허 아이디가 프로그래프 아이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다음 모델에 특허 정보를 같이 넣기 위해서 워드 임베딩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후에 그 밑에 다큐먼트 임베딩 매트릭스를 같이 합쳐서 그 다음 모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워드투백은 텍스트라고 생각하게 되면 한 단어에 대해서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벡터 값이. 그래서 학습을 한 후에 이 벡터를 다 뽑아서 그것을 평균화해서 그 워드 임베딩 매트릭스의 페이턴트 매트릭스를 밑에 더해서 그 다음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러스터링은 KNN 그리고 GNN 두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KNN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K-Nearest Neighbor라고 해서 데이터 포인트 간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데이터 간의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GMM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N개의 정규 분포로부터 생성이 되었다고 보는 모델인데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서 왔는가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클러스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행한 특허 동향 보고서를 해서 페이턴트 아이디를 모아서 그 기술의 형태가 유사한 여기 밑에 보시는 세 가지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 페이턴트 아이디를 위해서 가지고 온 페이턴트 아이디를 가지고 그 USPTO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게 보통 저희는 연구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특허 아이디를 기준으로 저희가 구축한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쿼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 이거를 하게 되면 되게 조합이 많게 돼요. 앱스트랙은 그러니까 데이터 피처 종류만 보게 되면 하나지만, IPC는 네 자릿수의 IPC, 그리고 아홉 자릿수의 IPC, 그리고 그 원활 인코딩 된, 그리고 원활 인코딩 된 값의 네트워크 피처. 같이 네 가지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사이테이션 된 아이디, 그리고 서로 특허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해서 두 가지 해서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순서, 데이터 순서까지,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서까지 저희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모든 실험에 대, 모든 조합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싱글 임베딩을 보면 앱스트랙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어요. 여기서는 지금 워드투백 모델만 보여드렸는데 글로브랑 닥투백에 대해서도 앱스트랙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저희가 이 실험을 하면서 생각을 한게 사이테이션 같은 거는 뭐 짧을 경우도 있지만 15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워드투백이나 닥투백 모델은 윈도우 사이즈에서 순차적인 정보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테이션 사실 순서가 없는 정보라서 네, 그거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터레이션이 돌 때마다 데이터를 섞어주는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에 근처 값 말고 다른 값도 같이 연결이 되었다고 볼수 있게 셔플을 하면서 임베딩을 학습을 했고요. 실제로 그 데이터가 긴 모델, 그러니까 사이테이션, IPC 네트워크도 길겠죠. 같은 정보들이 많을 테니까. 네, 그리고 IPC 그 나인디지트 네트워크에서 성능 향상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그 아까 KNN 그리고 GMM에 대해서 또 성능 비교를 해봤는데요. 멀티플 임베딩이라고 하는 건 각자 앞에 프리트레인 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전 모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각각 벡터마다 합쳐서 클러스터링을 시행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K-means가 더 GMM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근데 네, 여기서 약간 좀 새롭게 볼수 있는 건 이전 정보를 다음 정보로 넘겼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전 임베딩 매트릭스를 다음 임베딩 매트릭스의 초기 값으로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네, GMM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정규 분포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통해서 그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리트레인 모델에서는 더 성능 향상이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는 데이터를 이게 공간이 작아서 다는 가져오지 못했는데 프리트레인 모델에서 상위 10개, 그러니까 셔플이랑 데이터를 섞은 버전 그리고 안 섞은 버전을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성능을 보시면 글로브가 이전 임베딩 매트리스를 다음 임베딩으로 넘길 때 글로브 모델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걸알수 있어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전 모델에서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모델에서 임베딩 매트리스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로브에서 페이턴트 아이디를 가지고 그거를 벡터를 뽑아서 초기 값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허 간의 관계가 그 페이턴트와 페이턴트 간의 관계를 그대로 넣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워드투백이나 닥투백은 단어를 학습해서 이게 합치는 거여서 이전의 모델을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브 모델을 썼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구글 퍼블릭 데이터? 네. 거기서 임베딩 값을 제공을 하는데 그걸로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빅쿼리를 통해서 쿼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 여기서 봤을 때는 구글의 임베딩은 84%가 나왔고요. 저희 모델은 프리트레인된 모델로 임베딩 했을 때 모델이 거의 90% 정도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른 분들은 디멘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능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앱스트랙만 가지고 했을 때도 사실 85%가 나오거든요, 저희 모델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네, 이렇게, 저희 모델이
약간 구글보다 더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특허 정보를 많이 고려한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임베딩을 적용한 알고리즘 별로, 그러니까 그 글로브, 워드백, 닥터백을 별로 한 모델의 별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별로 성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브는 통계적인 분포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 GMM 모델이 더 적합했지만, 닥터백 모델은 피처 간의 거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KNN에 더 적합했다고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점 임베딩은 프리트레인 매트릭스로 사용을 했을 때는 글로브가 가장 적합했고요. 데이터를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매 이터레이션마다 섞었을 때 학습을 진행하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각 이터레이션마다 다른 데이터를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길이가 길수록 더 적합했고요. 실제로 학습하는 윈도우 사이즈를 크게 잡았을 때보다 섞어서 하는 게더 성능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허 데이터의 특성상 피처별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각각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 평가를 하고 학습을 했는데, 이럴 때 프리트레인 임베딩, 멀티플 임베딩, 그러니까 이전 임베딩을 하는 것과 클러스터링, GMM 클러스터링 같이 사용했을 때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데이터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839개밖에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특허 데이터셋에서는 IPC의 벡터 스페이스 자체가, 그 보케뷸러리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아서 해당 특허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그런 표현하는 그런 러닝 레프레젠테이션이 좋았고, 사이테이션과 같이 다른 특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셋만이 아닌 다른 특허에 더 많이 갈 경우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그런 레프리젠테이션이 조금 더 낮게 값이 낮게 나온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